태어난 시간의 비밀, 말년운을 초대박운으로 만드는 황금 13차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에 따른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시에 따라 사람의 운명이 각각 다른데요. 이 태어난 시가 특히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온 내용들로 인생이 전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운명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사주의 구성이 좋지 않아도 귀한 시간에 태어나 젊었을 때는 고생을 좀 했지만 말년에 부귀를 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를 잘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역술가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시는 물론이고 전체 사주를 잘 가지고 태어나면 더 좋은 운명이 됩니다. 오늘은 태어난 시간에 따른 타고난 운명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태어난 시간은 운명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에 따라 어떤 운명을 타고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자시. 자시에 태어난 분들은 리더십이 강하고 추진력이 좋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야무지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공직이나 기업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모님과의 인연이 일찍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꾸준한 노력과 결단력으로 말년의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축시에 태어난 분들은 호기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뭔가를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일복이 많아서 평생 바쁘게 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한편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잘 챙겨드려야 하며 또 축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호시간이라서 그럴까요? 고집이 세고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인내와 꾸준한 노력으로 말년에 재물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시에 태어난 분들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복이 많아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으나 급한 성격 고집 때문에 일을 중도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치나 종교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평소 행실을 바르게 하고 대운을 잘 대비해야 더 지평을 크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으로 말년에 건강이 끄덕없을 수 있습니다. 묘시에 태어난 분들은 예술적 기질이 풍부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소가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거주지를 자주 옮기거나 장사, 사업으로 재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덕을 보며 말년에 대운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말년에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시에 태어난 분들은 혼자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능하고 큰 욕심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딱 한 번의 운이 안 좋기는 하지만 잘 이겨낸다면 큰 행운을 만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집이 세고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것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말년에 재물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시에 태어난 분들은요, 그릇이 크고 예양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친구 관계를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배신을 당하지 않은 진실한 친구를 사귀어야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말년에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시에 태어난 분들은 머리가 좋고 학문에 매진을 하여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운명입니다. 스스로 이룬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큰 복을 받고 태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성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지혜로 말년에 자식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시에 태어난 분들은 복운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성품이 급하나 총명하고 부부의 인연이 엷은 게 특징입니다.
한쪽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객지에 일찍 나와 타향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시 시간에 태어났다면 부모님의 말년이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미시생들은 항상 걱정이 많고 불안에 떠는 성향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사업원을 개척하여 자수성가를 이루는 경우도 많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시에 태어난 분들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고 머리는 상당히 비상한데 이 장기에 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성격이고 대인관계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직장에서 뛰어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해 애로움을 느낄 수 있고 인복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있으나 좋은 머리를 좋은 것에 써야만 재물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꾸준한 성실함으로 말년을 준비하면 건강하여서 편안하게 장수할 수 있습니다. 유시에 태어난 분들은 공감 능력과 두뇌 회전이 빠른 운명입니다. 몸이 허약한 경우가 많아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머리를 쓰는 일, 숫자를 다루는 일을 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직장 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하며 초년에 어려운 고비가 따르지만 잘 이겨내면 중년부터 안정이 되어 말년에는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시에 태어난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고 자신이 넘칩니다. 냉정한 면이 있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납니다. 금전운이 좋은 편이지만 사치나 허영을 부리면 말년에 재물운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절제로 말년에 간혹 큰 행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에 태어난 분들은 명예를 중요시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공직, 대기업 임원 등 입시에 무리가 없고 또 수명이 길게 태어나 인생을 즐기고 한 발자국 뒤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행운을 소유한 사람이기에 말년에 많은 이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말년에 큰 성공을 거두는 이들이 많지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태어난 시간에 따른 운세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람의 운명은 태어난 시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한테 뒤엉켜 결정이 됩니다. 이는 사주팔자와 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무더워지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